1982년 50대 장년의 한 남성이 추적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권중희. 평범한 시민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를 추적자로 만든 건 안두희의 미국 이민 시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권중희 씨는 신문에 실린 기사 단 한 줄만을 단서로 안두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권중희 씨의 추적은 앞선 추적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앞선 추적자들이 터프한 투사 타입이었다면 권중희 씨는 탐정. 실제로 그의 추적은 단발로 끝나지 않았어요. 추적 기간만 해도 무려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레이스였던 거죠. 그는 안두희의 주변을 감시하는 데만도 무려 5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1987년 3월 마포구청 앞에서 안두희를 기습하는 것으로 시작된 권중희 씨의 추적은 같은 해 7월 안두희의 자택을 습격하는 2차 응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 제 아무리 안두희라도 진실을 고백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두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두희는 응징을 당할 때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몸을 숨겼죠. 반면 권중희 씨는 이 일로 옥고까지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권중희 씨는 지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거리로 나섰죠. 김구 암살 진상규명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회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청원활동에 매달립니다. 독립유공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죠. 이때 받은 시민 서명만 해도 2만 건. 하지만 3년에 걸친 그의 활동에 응답해준 기관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조차도 해주지 않았어요. 권중희 씨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밝힐 스모킹 건. 안두희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권중희 씨는 3년간의 시민활동을 접고 다시 안두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가 추적 9년 차인 1991년. 그렇게 남은 2년간 권중희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안두희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1992년 9월 23일 새벽이었어요. 권중희 씨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어느 농장으로 안두희를 데리고 옵니다. 분위기가 좀 달랐죠. 녹음기와 카메라가 조용한 방 안에 설치됐고 몇 명의 조력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권중희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의 목숨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니 고집부리지 말고 모두 다 털어놓아라. 왜 혼자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초를 당하느냐. 지겹지도 않느냐. 이런 최후의 설득에도 안두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권중희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늘고 뾰족한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죠. 바로 한방침이었습니다. 권중희 씨의 한방침은 입을 닫고 있는 안두희의 엉덩이를 찔러 들어갔습니다. 많이 아팠을 거예요. 대침이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깊숙한 침술이 이루어지자 마침내 안두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해로울 나라도 언제 입을 닫고 있었냐는 듯 물밀듯한 자기 고백들이 장장 5시간 동안이나 터져 나온 거죠. 김구를 암살하도록 시킨 빌런들이 누구였고 어떻게 만났는지,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세밀한 과정과 오간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실토했습니다. 아, 이제는 됐다. 권중희 씨는 곧바로 안두희를 서울로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권중희 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안두희를 납치했다는 이유였죠.
기자회견만 하고 알아서 가겠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자회견은 권중희 씨가 없는 가운데 안두희의 증언만을 듣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이날 안두희의 증언은 권중희 씨에게 고백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피해 있는 사람들이 없으며 길모는 이제야말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납니다. 안두희가 기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더니 전날 자기의 증언은 권중희의 협박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다면서 번복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안두희는 예전에도 증언을 했다가 번복하고 수정하는 일들을 수없이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죠. 권중희 씨는 옥중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끝으로 10년에 걸친 권중희의 추적기도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1994년 1월 4일 오후 2시 안두희가 국회에 출두합니다. 백범 암살범 안두희 씨는 오늘 들끝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등장한 안두희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죠. 안두희는 환자용 침상에 누운 채 실려 들어왔고 실어증으로 말도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조사를 맡은 한 국회의원이 누운 안두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지막 기회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시오. 하지만 실어증에 걸렸다는 안두희는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그때 안두희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울분에 찬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지켜보자. 일단은 나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45년이 지나도록 그래 이제 와서 조사는 다 뒤져가는 불려놓고 조사는 그렇게 이렇게 이걸 면죄 구주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두희의 마지막 추적자 권중희 씨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 동안 안두희를 쫓으며 역사의 진실을 찾아온 사람. 그러나 권중희 씨의 절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됩니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같은 조치도 전혀 뒤따르지 않았죠. 그로부터 1년하고도 반이 더 지난 어느 날 권중희 씨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작고 당찬 체격을 가진 40대 남성.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버스 운전기사로 살아가고 있던 박기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두희를 처단하겠습니다. 안 된다. 아직 더 밝힐 게 있다. 하지만 그런 권중희 씨도 박기서 씨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CEO가 없다라는 책에 감명받았다는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 씨. 그리고 결국 1996년 10월 23일 안두희는 그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박기서 씨가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몽둥이의 이름이 정희봉. 훗날 박기서 씨는 이 정희봉을 시민역사관인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안두희 재판 이래 47년간 역사의 진실을 쫓아온 시민들, 우리는 이들을 추적자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지배 권력이 방치하고 외면한 과거 청산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적자들이란 역사의 정의를 바랐던 우리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2월 27일 제 뒤로 보이는 건물 2층에
작은 간판 하나가 내걸립니다. 반민족문제연구소. 당시 11평 남짓한 사무실에 연구자들은 채 5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시민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금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바로 친일 청산이었죠. 친일 문제는 과거 청산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으로 일제라는 악의 지배자는 물러났습니다만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파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었죠. 그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준 새로운 제국, 미군정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쫓은 친일파들은 곧바로 충성의 대상을 갈아치웠고 식민 통치의 후유증으로 신음하던 해방 공간에 극우 반공주의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성공한 친일파들은 이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과거 청산의 빌런들로 거듭났습니다. 야만의 시대, 시민들은 총칼 앞에 쓰러졌고 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늘어지며 울고 소리치며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배 권력의 타락한 민낯을 벗겨냈죠. 그리고 마침내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청산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지배 권력의 정신적 뿌리이자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과거 청산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친일 청산의 기치를 든 이후 30년, 친일을, 독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빌런들의 비뚤어진 정의 앞에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울을 갖다 놓았죠. 궤변, 선전선동, 부정, 왜곡, 몰이, 때로는 협박까지 가진 방해 공작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흔들기 시작했죠.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과거 청산의 빌런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추적해 보시죠.